안녕하세요. 좀비 3분 곤충 도감의 좀비 게임입니다. 자, 오늘 또 3분 곤충 도감을 찍게 되었는데, 자,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오늘 소개할 노린재과의 곤충은 바로, 어제는 암수다는 장님 노린재였다면 오늘 밀감무늬 검정 장님 노린재입니다. 이거 이름 외우는 걸로 미션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자, 오늘은 밀감무늬 검정 장님 노린재를 좀비 게임이 좀비 3분 곤충도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밀감무늬 검정 장님 노린재 크기를 알아야겠죠. 제가 어제는 근데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크기 재기를 안 해봤는데, 크기 재기도 이따가 해볼게요. 얘는 대략 9mm 정도 돼요. 9mm도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고, 끝검은 말매미충 같은 거는 13mm인데, 그것도 작은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소개하는 노인재 중에 3mm인 애도 있는데, 그거는 스포하면 안 되니까 말 안 하고. 여튼 얘는 9mm 정도 되고요. 얘들 채집할 수 있는 얘 출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출현기는 6월에서 8월 정도 됩니다. 얘는 그래도 암수다는 논지보다 걔보다는 조금 더 늦게 채집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분포하는 곳이 근데 북부랑 대한민국 북부랑 중부랑 남부에 살고 있대요. 암수다는 장님 논지 그때 전국이었는데 얘는 지금 북부, 중부, 남부네요. 근데 중부, 남부, 북부가 좀 더 발음이 편한데. 그리고 얘는 먹이가 곤충의 체액이래요. 그러니까 빨아먹는 거예요. 그 피 빨아먹는 그런 걸 옛날에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는데, 피는 아니어도 얘 곤충의 체액이 피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입을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거예요. 약간 모기 같은 건데 사람이 피를 안 빠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번에는 한번 크기 재기를 해보면, 대략 제가 크기 재기 도구를 가져왔거든요. 대략 지금 이거랑 준비를 했는데, 얘가 9mm 정도 된다니까 9mm를 표시를 해야겠죠. 9mm를 표시를 해야 하는데, 자, 지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9mm면은 잠깐만요. 9mm가 생각보다 작은 거네. 자, 9mm가. 아니, 근데 이거 카메라에 갖다 놓지 않고. 3분 중. 제가 어제 얘 크기 나타낸 게, 얘가 대략 이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밀감무늬 검정 장님 노린재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3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영상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